2020년 9월 모의고사 고1. 먼저 어휘 살펴볼 텐데요. 뭐 그래프문 여기서부터 25번부터 실용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용문은 뭐 보통 학교 시험 문제, 변형 문제로는 잘 출제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 어휘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풀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유형들, 실용문들 유형들을 쭉 보면 시작은 보통 도표로 시작합니다. 도표는 전략이 사실 확인이죠, 사실 확인. 그러니까 어떤 도표를 보여주고 그 도표를 글로써 나타낸 것이 서로 잘 맞아 들어가는지 틀리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실용문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내용일치입니다. 비슷한 뭐 25번, 26번의 비슷한 점은 25번은 도표 문제로서 사실 확인을 그림으로 도표로 되어 있는 것이 글로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죠. 내용일치 해석을 하고 그것이 그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포스터죠. 안내문. 포스터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마찬가지 사실 확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용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뭔가 잘못 이해한 게 없는 건지고요. 28번도 마찬가지 안내문 포스터 같은 것들을 보고 어떤 안내문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살펴보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부터는 유형이 달라지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25번에서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잘 봐야 하는데요. 가로축은 보니까 뭐 United States, China, European Union 하면 EU죠, 줄여서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Middle East 하면 중동이죠, 중동. 맨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뭐 저기 뭐 이란, 이라크,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있는 부분. 그다음에 Japan, India. 뭐 인도고요, 사우스 코리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컨트리 명들이 보이죠. 국가명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WH가 뭔지 모를까봐 저 테라와트 아워라고 해서 전기 단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킬로와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킬로, K가 붙으면 기본 단위를 곱하기 1000을 킬로죠. 테라 하면은 뭐 보통 테라 하면은 몇 단위지? 테라 뭐 상식적으로 한번 테라라는 단위가 곱하기 몇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뭐야? 이거 아닌데? 테라가 곱하기 킬로는 곱하기 천이고 테라 하면은 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기가 위에 테라인데요. 10의 12승입니다. 10의 12승. 그러니까 동그라미 12개를 얘기하죠. K는 10의 3승이고요. 그다음에 테라 하면 10의 12승이니까 뭐 우리가 감 잡기 힘든 엄청나게 높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테라라는 단위가 10의 12승이다. 동그라미 12개다. 하는 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12개를 붙이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테라와트 아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연간 소비하는 전기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겠죠. 그래서 테라와트 아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프 딱 보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일단 제목을 잘 봐야 돼, 제목. 제목이 그래프의 제목이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by Country Region in 2016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consumption 하면 소비란 뜻입니다. 소비량. consumption. consumption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꼭 알아둬야 할 단어는 consume이란 단어입니다. consume 하면 소비하다. consumption 하면 소모, 소비. 안 써도 다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제목이 final energy consumption이니까 최종 에너지 소비를 얘기하는 거. 최종적인 에너지 소비. 그 다음에 뭐를 위한 이란 말부터죠. for indoor cooling. 실내 냉각을 위한 말이죠. 실내 냉각. 에어컨도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그 다음에 by를 써서 뭐 별로 국가별
region 하면 지역이란 뜻이죠. 지역. 국가나 또는 지역별로 몇 년도에 2016년도에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가 또는 지역별 country region별로 해서 for indoor cooling을 위해서 실내 냉각을 위해서 사용된 final energy consumption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뭐 제일 말 1등 많이 쓴 게 미국이라는 거 딱 보이죠. 1등 많이 쓴 건 뭐 그 다음에 차이나 뭐 등수들로 딱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른 박스 처리되어 있는 게 하나 보이는데 Global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그 전세계 이거는 이제 이거는 국가별로 나눈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란 뜻일 수 있죠. 전 세계적인 최종 에너지 소비 뭐를 위한 for indoor cooling 실내 냉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교하는 게 그래프 뭐 어떤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연도가 딱 보이죠. 1990년도에는 608 terawatt hour인데 그러니까 608 테라와트였는데 2016년도에는 2021 테라와트 아워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도에는 요 정도 냉각하는 데 에너지 사용했는데 2016년에 이 정도 됐다. 요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 딱 파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consumption 아까 얘기했고 consume이라는 동사 알아두라고 했고요. 소비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region 하면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3 times larger 하면은 3배 더 큰 이란 뜻입니다. 3 times larger. 뭐 이 부분은 문법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문법은 배수사 비교라고 합니다. 배수사 비교 몇 배 더 어떠어떠한 얘기할 때 3 times가 3시간이 아니고 3배란 뜻이죠. 3 times twice 하면 2배고요. 3 times 하면 3배가 되죠. 뭐 3번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amount to 총량이 얼마에 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amount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amount는 명사로서는 양, 동사로서는 양이 얼마 얼마가 되다 라는 동사입니다. 총량이란 뜻이고요. 명사로서 양, 동사로서는 양이 얼마 얼마가 되다. 그래서 amount는 동사로 쓰일 때 뒤에 전치사 to를 같이 붙이고 양이 얼마 얼마가 된다 할 때 amount to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combined 하면 합쳐진, 결합된 이런 뜻입니다. combined이 합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pp형이고요. 합치는 걸 당한 이란 뜻이에요. 합쳐진 이라는 입장 바뀐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문법적으로 살펴볼 거는 뭐 일단 쭉 살펴볼까요? The graph above shows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by country or 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 대신은 country or region in 2016. 뭐 특별히 문법적인 건 없습니다. The global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was over 3 times larger in 2016 than in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In 1990. 그 다음에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had the largest final energy consumption which amounted to 616 terawatt hour. The combined amount of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Middle East, and Japan was 뭐 왜 were가 아닐까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단수 동사가 사용됐는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was less than the amount of China's final energy consumption. The difference in amount between India's and South Korea's final energy consumption 여기도 마찬가지 왜 were가 아니고 was냐 이런 것들 was more than 60 terawatt hour. Indonesia's final energy consumption was the smallest amount the country's regions above totaling 25 terawatt hou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여기에 주목했는데요. 이 문법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뭘 가지고 설명할까?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네. 왜 이렇게 늦어서 이 똥강아지야? 맞나? 25번 하고 있다.
자, 선생님 지금 틀린 문장을 하나 쓸 건데요. 뭐 이런 거 할까? 자, My car is faster than you. 이렇게 아, 패터라고 했는데 S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이유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문장이 됩니다. 뭔 얘기냐? 이 사람이 아무래도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 차가 네 차보다 더 빨라. 내 차가 더 좋은 차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방금 보면 지금 비교 대상이 여기는 뭐가 맞는데 여기는 차가 맞죠. 근데 여기에 얘는 뭐예요? 너죠, 너. 그쵸? 그러니까 차하고 차끼리 비교해야지 지금 차하고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의미가 전달돼야 될 테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될 거다? Your car가 와야 될 거고 Your car 쓰기 힘들면 지금 귀찮으면 너의 것 이런 뜻의 Yours 이렇게 비교 대상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in에 여기에 in이 왜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은 해석을 해보면 연도와 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연도와 연도.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when에 대한 대답이 비교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병렬구조라는 문법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빼먹으면 안 되겠다 라는 문법입니다. 아, 문법은 뭐 해석하면서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서 왜 얘가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또 graph above 위에 있는 이란 뜻이죠. above의 뜻은 위에 있는 그래프가 shows 보여주고 있는데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최종 에너지 소모입니다. 뭐를 위한? for indoor cooling 실내 냉각을 위한 뭐별로 국가 또는 지역별로 2016년도에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 국가별로 냉각에만 그러니까 전체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에어컨 틀고 선풍기 트는데 총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이제 팩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 아닌 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맞는 해석하고 그래프 보고 맞는지 봐야 된다 했죠. The global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was over 3 times larger in 2016 than in 1990.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전 세계적인 최종 에너지 소모 뭐를 위한 또 실내 냉각을 위한이 넘어섰다 라는 얘기죠. 이상이었다. 몇 배 이상이었다. 세 배 더 컸다. 언제보다 아니 언제가 이 말이죠. 언제가 2016년이 언제 무엇보다가 아니고 언제랑 언제를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려면 전치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in이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읽고 나서 1번 문장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물어보는 거냐. 자, 이게 1번 문장의 그래프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뭐 할 줄 아니? 608 곱하기 3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럼 608 곱하기 3 하면 83, 24 하고 2 내려오고 638일 테니까 1824죠. 그러면 18 여기에서 이제 이 2021이란 숫자는 1824보다 더 많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해석이 뭡니까? 2016년도에 냉각을 위한 총 에너지 소비가 3배 이상이었다. was over 3 times larger. 언제보다? 1990년보다 했으니까 곱하기 3 했더니 1824밖에 안 나오고 1824는 2021보다 더 작네? 그럼 이게 more, over 3 times larger가 맞는 거죠. 팩트 체크 해봤더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에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여기는 it, that, 딱 봐도 뭐겠다. it, that 강조구문이죠. it, that 강조구문. it, that 강조구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바로 미국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뭐 했던 녀석은? 가지고 있었던 녀석은 the largest final energy consumption.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모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그리고 위치도 문법적으로 뭐 살펴보면
이 자리에 뭐는 쓸 수 없다? that은 쓸 수 없죠. 왜냐하면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that은 쓸 수 없다. 관계대명사인데 that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적용법이거나 또는 앞에 전치사가 있는 두 가지 경우였죠. 웬만하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있었고 편했어. 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 안 하고 that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that 안 되고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and it이죠. 너무 굵다. and it이고요. it은 뭐 대신 왔냐?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에너지 소비는 어떤 총량에 달했다? 616 terawatt hour 총량.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체크해 보려면 미국의 그래프가 가장 끝에 있는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이 숫자가 맞는지 뭐 이것도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문법 조금 더 얘기하면 일단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녀석은 어떤 국가 명칭이 it, that 사이에 강조받으려고 왔고 얘는 명사니까 that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which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으면 when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the United States had the largest final energy consumption and it which amounted t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이 자리에 뭐 that을 쓴다든지 이딴 거 안 되고요. 됐습니까? it 밖에 안 되죠. 이런 문법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팩트 체크. The combined amount of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Middle East and Japan. 여기까지 딱 보고 여러분들한테 뭐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면 더 쌤 할 줄 아니? 라는 거 더 쌤 할 줄 아니? 됐습니까? was less than the amount of China's final energy consumption. 자, 그래서 합쳐진 양이라고 했죠. 그렇죠? 합쳐진 양은 양인데 뭐의 합쳐진 양? 최종 에너지 소비. 근데 어디의 라는 말을 오브 또 붙였죠. 어디에? 유럽연합, 중동, 그리고 일본. 주어가 예죠. 그쵸? 주어가 예니까 더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오브부터 시작해서 재팬까지가 지금 combined amount라는 문장의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해석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수식이란 말입니까? 유럽연합, 중동, 그리고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모의 합쳐진 양.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그것이잖아.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 자리에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총량이 was less. 어땠다? 더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적었다. 뭐보다 than the amount of China's 중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와. 그럼 이제 이게 팩트 체크 하려면 일단 딱딱딱딱 타겟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 뭐냐? 얘랑 얘를 이 숫자 세 개를 뭐 해보고 나서 더해보고 나서 그 더한 숫자가 얘보다 더 적은지 450보다 적은지 하란 얘기죠. 그러면 뭐 152 더. 그러니까 이 도표 문제는 보통의 도표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뭐 숫자를 좀 더셈 뺄셈 하고 뭐 곱셈 나눗셈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152 더하기 뭐야? 129인가? 129 그 다음에 107이네. 더하면 이게 16이고 8 됐으니까 하고 6 되고 7, 8 됐고 3 388이네. 그럼 388이 이게 less than the China's final 맞죠? 그러니까 388은 450보다 더 적다라는 말이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진 양이 was less than the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맞는 얘기 했다. 388은 450보다 더 작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The difference in amount between India's and South Korea's final energy consumption was more than 어쩌고저쩌고. 자, 이번엔 the difference라고 했죠. 차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꾸며주는 말, 전치사구가 계속 꾸며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어디까지 꾸며주고 있냐?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차이인데 뭐에 있어서의? 양에 있어서의. 뭐와 뭐 사이에? 인도와 남한. 우리나라죠.
사이의 차이, 뭐의 차이, 최종 에너지 소비는 was more than 뭐 이상이었다? 60테라와트 아워 이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겁니까 지금? 91 빼기 41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거지 지금. 91 빼기 41 할 줄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차이라고 그랬죠. 차이 또 difference 양의 차이 뭐와 인도와 나만 최종 에너지 소비 그럼 91 빼기 인도랑 여기 91 빼기 41 하면 얼마입니까? 50대죠 됐습니까? was more than 60 이상이었다 50이 60 이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가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디퍼런스라는 게 뭐냐 차이야 차이 뺄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기에 보면 디퍼런스니까 뺄셈 했죠 컴바인드 했으니까 아까 뭐 했어요? 더셈 했죠 됐습니까? 합쳐진 거라며 그 다음에 저 위에 3 times larger 했으니까 3배 더 했으니까 뭐 곱셈 해봤죠 곱셈 그쵸? 그 다음에 5번 Indonesia's final energy consumption 인도네시아의 최종 에너지 소모가 was the smallest 가장 적었었다 최소였다 among the country regions above 그래서 뭐별로 봤을 때 국가별 지역별 among의 뜻은 뭐뭐 사이에서 란 뜻입니다 뭐뭐 사이에서 뭐 해석은 between하고 비슷한데요 between도 뭐뭐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between은 둘 사이에서 라는 얘기고요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서 라고 할 때 among을 씁니다 지금 뭐 국가 많잖아요 셋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셋 이상 사이에서 할 땐 between이 아니고 among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다음에 totaling이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여기 문법 제목은 또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이렇게 적는 거 뭐뭐 하면서 자, total이라는 단어가 ing 붙인 거 보니까 total이라는 단어도 무슨 품사로 쓰일 수가 있고 동사로 쓰일 수가 있고 total이 동사로 쓰이면 총합이 얼마 얼마에 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total이 명사로서는 총합 형용사로서는 다 합쳐진 이런 뜻인데 동사로서는 합계가 얼마 얼마 되다 합계가 얼마 얼마가 되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동사가 되니까 ing 붙였고 분사구문 만들었죠 귀찮은 애가 나타나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서 총합 25테라와트에 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파이널 에너지 컨섬션이 전체 중에서 가장 작았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꼴찌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 숫자가 25가 맞는지 봤더니 다 맞잖아요 얘는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곱셈을 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었습니다 곱셈, 덧셈, 뺄셈 해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프를 보고 됐습니까? 뭐 combined라든지 difference란 단어 됐습니까? 3 times larger 3배 더 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뭐 이렇게 살펴보죠 25번이 아니라 26번 자 먼저 쭉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제시카 레드먼드 포셋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에 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이죠 그래서 제시카 레드먼드 포셋 was born in Snow Hill, New Jersey in 1884 하고 있네요 She was the first black woman to graduate from Cornell University 두 번째 문장이었고요 In addition to writing novels, poetry, short stories and essays Fawcett taught French in public schools in Washington DC and worked as a journal editor 오케이, 쭉 읽으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대충 머리 들어와야 되겠죠 While working as an editor, she encouraged many well-know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뭐 할렘 르네상스가 뭐야 라고 크게 할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할렘 르네상스가 뭐지? 난 뭔지 모르겠어 여기 H 대문자고 R 대문자니까 뭐 크게 무슨 뜻인지 해석 못해도 상관없는 고유명사죠
그 다음에 though she is more famous for being an editor than for being a fiction writer, many critics consider her novel Plum Bun possesses strongest work. 얘도 마찬가지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이게 뭔 소리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고유명사. 다음 in it she tells the story of a black girl who could pass for white but ultimately claims her racial identity and pride. Possess died of heart disease April 80, 1961 in Philadelphia.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휘부터 살펴보면요. 뭐 여기 특별히 없죠. 뭐 비본인 하면 어디 어디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뭐 graduate 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graduate from 하면 뭐뭐를 졸업하다라는 뜻이죠. graduate from. 뭐 graduate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graduate이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는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란 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목적어를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는 이렇게 graduate from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아까 전에 총합이 얼마가 되다 할 때 amount to였죠. amount to라는 녀석이 있어야지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고 graduate도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from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in addition to 나왔죠. in addition to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에 더하여 뭐뭐에 덧붙여서 라는 뜻의 접속 부사로 많이 쓰이죠.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첨언할 때 쓰는 거 다들 아시죠? 그니까 그 다음에 novel 소설이고 poetry는 뭐예요? 시죠. 시 다 알죠? 시 그 다음에 essay 뭐 장문이죠. 그 다음에 public school 하면은 뭐 공립학교죠.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public school의 반대말은 public school의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사립학교일 거고요. 사립학교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private school 하면 사립학교. 그러니까 개인이 세운 학교를 private schoo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를 public school이라 하죠. 국공립학교를 public school,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private school. 그 다음에 뭐 journal editor 하면은 뭐 그 신문사 편집장을 journal editor라고 하죠. 신문 편집. 그러니까 journal 하면 뭐 언론이라 뜻이고 editor 하면 편집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while working as an editor she encouraged, encourage 하면 뭐 용기를 주다 이런 뜻이죠. 용기를 주다, 북돋아 응원해 주다, encourage 해 주다. 그 다음에 well known 하면 잘 알려진 이라 뜻이죠. 잘 알려진, 유명한, famous 하고 같은 뜻입니다. many famous writers.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ough 나왔죠. though는 뭐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Though she is more famous for being an editor than for being a fiction writer. Fiction writer 하면 뭐예요? 그 소설가죠. 소설가. 그러니까 fiction하고 non-fiction의 차이도 아시죠? Fiction은 지어낸 이야기를 fiction이라고 그러고요. 실화를 non-fiction이라고 그러죠. non-fiction 하면 지어낸 이야기. 실화. non-fiction. 꾸며내지 않은 이야기란 뜻이고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 픽션, 논픽션 서로 반대말 관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틱 비평가죠. 비평가 크리틱. 크리틱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휘적으로 알아둬야 될 단어인데요. 일단 크리티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크리티사이즈. 크리티사이즈 하면은 비판하다, 비평하다 라는 뜻입니다. criticize. 아, size 할 때 미안합니다. 잠깐만, criticize 이거 맞지? criticize 정확한 거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criticize가 아니고 criticize 또 아니고 아이디를 빠졌구나. 크리틱
크리틱 사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아 이거다 그래. 씨를 하나 빼먹었네요. 크리틱 사이즈, 크리틱 사이즈. 이게 비평하다, 비판하다입니다. 밖에 썼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크리티컬이란 단어였죠. 크리티컬. 크리티컬은 비판하는이란 뜻도. 크리티컬 조심해야 될 게 비판하는, 비난하는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임포턴트란 뜻도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문장 속에서 비평을 하는 이란 뜻인지 중요한 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해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크리티컬은 비판하는, 비난하는 이란 뜻도 있고 매우 중요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일 때 크루셜이란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크루셜, 뭐 이센셜 여러분도 많이 만나봤던 단어들입니다. Crucial, Critical, Essential, 중요한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onsider, 뭐 여기다죠. 여기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Strongest Work 되어 있는데 뭐 Strongest Work, 가장 힘센 Work, 가장 훌륭한 작품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장의 구조가 뭐냐면 consider A B인 거죠. consider A, B.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죠. A를 B라고 간주한다. regard A as B 이런 거 봐도 만나봤습니다.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또는 consider A, B. 그 다음에 ultimately가 있네요. ultimately. ultimately의 뜻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ultimately. 뭐 결국에는 뭐 이런 뜻 되겠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그다음에 claim. claim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구하다. claim. 요구하다. 내놔! 내꺼 내놔! 이런거 claim 요구하다. 그 다음에 뭐 racial 하면 인종적인 이란 뜻입니다. 인종적인 racial 관련된 단어로 race가 있는데요. race가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달리기 대회를 race라고 하는데 race가 달리기 경주대회란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인종이란 뜻도 있습니다. 인종. 그러니까 레이스가 달리기 대회인지 인종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문장 속에서 레이스 인종, 레이셜 인종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다음 프라이드 자부심이죠. 그 다음에 die of. die of는 die from 하고 같은 뜻이고요. 뒤에는 죽음의 원인이 오겠죠. 뭐뭐로 사망하다. die of, die fr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pass for. 참 pass for도 중요하죠. pass for는 뭐뭐로 그대로 하면 뭐뭐로써 뭐 통과한다 라는 뜻인데 어 그래 뭐뭐로 간주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 간주된다. 뭐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같은 말은 be considered as겠죠. 뭐뭐로 여겨진다. be considered as. pass for. be regarded as. be considered as. pass fo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들 살펴볼까. 뭐 첫 번째 문장 특별한 거 She was the first woman to graduate from 뭐 여기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from도 같이 뭐뭐를 졸업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writing novels 여기에 to 뒤에 이게 만약
이게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됐습니까? 당연히 이게 맞을 수밖에 없죠. In addition to right. 어? To right.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얘를 쓸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죠. Work as 하면 뭐뭐로서 일을 하다란 뜻이겠죠. 뭐 work as.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로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while working as an editor she included many well-know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그 다음에 though she is more famous for being 뭐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 거 뭐 당연한데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고 싶었으니까 동명사의 형태 ing 형태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뭐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 뭐 이런 쉬운 거에서 자꾸 해봐야지 어려운 것에서 it이 뭐 대신 왔냐 라는 거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대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볼 때가 많죠. 그다음에 뭐 간단한 거 후고요. 그다음에 클레임은 왜 이런 게 붙어 있냐라는 거. 왜 클레임이 아니고 클레임즈의 형태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뭐 she에 대한 얘기였고. 쉬에 대한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다. 아, 여기에 쉬하고 여기에 헐은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 방금 이제 쉬하고 헐은 지칭찾기죠. 지칭찾기 누구를 가리키는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이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1884년에 태어나서 1884년에 태어나서 아 이거 너무 마이어로 하는 거야 왜 이래 참 이거 얘들 마이크로소프트 일 안 하고 뭐 하냐 빨리 좀 고쳐라 열어놔야 되고 얘는 타타 이따가 열자 아 인제 내려왔어? 아니네, 딴 거네. 아, 굉장히 짜증난다,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정신 차릴래나? 정신 못 차리네. 뭘 닫아야 되냐? 이걸 닫을까? 이쪽 이따 또 열어야 되는데. 얘를 닫을까? 얘를 닫아보자. 참, 곤란하네. 얘도 닫자. 가똥 너도 좀 많이 열어놨어 뭐가 그래도 말 안 듣네 아 참 닫았다가 열자 빨리 열려라 헤이 그러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제시카 랜넘 포셋이라는 사람이 was born 태어났다.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 뉴저지주에 있는 스노우힐에서 188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한글로 돼 있는 참 고맙죠. 일단 이런 내용 뭐 대학교를 최초 졸업 이 대학, 요 세 가지 팩트죠. 이 대학교 맞는지, 졸업한 거 맞는지,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는지, 이런 내용이 어딘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이 장소가 맞고, 이 장소에 있는 사립학교가 아니고, 뭐 중국어 아니고, 프랑스어 맞고, 배운 게 아니고, 가르쳤는지, 이런 것들. 어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편집자보다는 소설가로서 더 유명했는지, 혹시 소설가로 더 유명했는 거 아닌지, 그렇습니까? 유명한 거 뭐 혹시 뭐 편집자 아니고 뭐 신문 기자 아니었는지 이런 거 소설가가 아니고 뭐 혹시 뭐 시인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흑인 소년을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썼는지 그러니까 혹시 뭐 흑인 남자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시를 쓴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필라델피아에서 죽은 거 맞는지 심장병이 맞는지 코로나 혹시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선택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 태어난 연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뭐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거 없으니까 첫 문장은 뭐 대충 해석해도 기술상 되겠죠. 자, she was the first black woman. 어디서 봤던 거 같아, 그치? 이런 거.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래서 최초의 흑인 여성은 여성인데 어떤 to graduate from Cornell University. 코넬 대학교를 졸업했었던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다 하니까 아까 봤던 선택지에서 뭐 하나 처리하면 되겠다? 이 녀석 맞는 얘기구나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니까 뭐 코넬 맞고 최초의 흑인 여성이고 졸업 graduated from 나왔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자 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 읽게 될 거고요. 그래서 소설이죠. 소설, 시, 짧은 이야기, 그리고 수필. 뭐 수필이라 그러면 뭐 남들한테 보여주는 일기장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신의 살면서 느낀 것 같은 것들을 쓰는 걸 수필이라고 해요. 수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작가였다는 걸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뭘 썼냐,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짧은 이야기, 단편 소설이라 하면 되겠죠. 단편 이야기도 쓰고 수필도 썼는데 이런 것들에 더해서야, 더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가 활동에 더해서란 거죠. 작가 활동에 더해서 뭐도 했다? 교사도 했단 말이죠. 가르쳤어. 뭐 무슨 과목 교사? 프랑스어 교사. 어디에서? 공립학교 어디에 있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어도 가르쳤다. 그리고 또 일했다 하고 있죠. 시가 생략됐겠죠. As a journal editor, 뭐로서? 뭐뭐로서란 뜻의 as죠. 그래서 편집자로서, 신문 편집자로서도 일했다. 그러니까 지금 쓰리잡 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했다? 작가 했다, 교사 했다, 그리고 뭐 했다? 저널 에디터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선택지 한번 쓱 보니까 워싱턴 DC의 퍼블릭 스쿨에서 프렌치를 토트했다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방금 읽었던 문장 속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부분 while 뒤에 ing 하면 뭐뭐 하는 동안이겠죠. while의 뜻이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먼저 만나봤고요. 뭐뭐 하는 동안이겠죠. 그래서 while working as an editor, 그래서 편집자로서 일하는 동안. 여기에도 문법 제목을 하나 붙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문법 제목은 친절 버전 분사구문입니다. 친절 버전 분사구문. 친절 버전 분사구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없을 수도 있다. Working as an editor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while이 없어지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좋지만 글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while이 있는 걸 추측해낼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생략되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문장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면 얘가 원래 완전히 친절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다 while she was working 이었단 말이야. while she was working. 분사구문이라는 건 자꾸 뭡니까?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while she was working as an editor였는데 주어랑 그 다음에 얘가 being이 되죠. 그럼 원래는 while being working 이렇게 분사구문이죠. 얘도 사실은 없어도 되고 being working 이렇게 될 수 있는데 being도 분사고 working도 분사니까 being까지도 생략해버려서 그냥 working as an editor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입니다. 해석하기 짜증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뭐 편집자로 일하는 동안 그녀가 막 응원한 거죠. 그쵸? 많이 지원했다 뭐 이래 되겠죠. encouraged 했다. many well-know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많은 유명한 작가들 뭐의 할렘 르네상스의
자, 우리가 할렘 르네상스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유 명사기 때문에 크게 뭐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추측해 보면 할렘가에는 주로 흑인들이 살죠. 상식적으로 할렘가에는 흑인들이 살고요. 르네상스는 르네상스가 원래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르네상스가 원래 이탈리아의 16세기에 일어난 거죠. 그쵸? 그 이전까지 신이 중심이었다가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간 중심적인 예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 부흥 운동이죠. 문화 부흥 운동. 그러니까 뭐 추측해 보면 흑인 문화 부흥 운동 좀 되겠죠. 그렇습니까? 흑인 문화 부흥 운동의 미국에서 있었던 흑인 문화 부흥 운동 할렘 르네상스가 있는데 거기에 잘 알려진 작가들을 인커리지드 응원해 줬답니다. 작가로 일하는 동안.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쓱 보면 뭐 없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ough she is more famous for being an editor than for being a fiction writer. 자 여기는 우리가 읽어보니까 아까 밑에 선택지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녀가 비록 더 뭐했지만 유명했지만 이러고 있죠. 비록 그녀가 더 유명했지만 뭐로서 편집자로서 편집자로 더 유명이야. 더 유명 뭐보다는 fiction writer 소설가보다는 소설가로서보다는 편집사로서 더 유명했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편집자로서의 능력을 더 잘 발휘했단 말이야. 신문사에서 일을 더 잘했다. 뭐보다는 글 쓰는 것보다는 소설 쓰는 것보다는 many critics가 뭐한다? consider 한다. 많은 비평가들이 또 여긴다. 뭐를 뭐로 여긴다? 이렇게 가져야 되네. 그녀의 소설 플럼 번을 뭐로 여긴다? 이 사람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여긴다. 작업물이란 뜻인데 뭐 이게 소설이니까 뭐 소설이라고 해도 되겠죠. 포셋의 가장 또 유명 가장 뭐 잘 쓴 여기 스트롱게스는 뭐 잘 쓴 작품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뭐 편집자로 유명하긴 했는데 뭐 소설가로는 덜 유명했지만 근데 가장 잘 쓴 작품은 플럼 번이라는 소설이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택지 한번 쓱 보면 편집자보다는 소설가로 더 유명했다는 게 틀렸죠. 그렇죠? 편집자로 일을 더 잘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실제 모의고사라면 넘어가도 돼요. 하지만 우린 풀이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머지 애들도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답이 확실하다면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본문에 in it이었죠. in that도 되겠죠. 왜냐하면 인칭대명사고 뭐니까 플럼번을 데리고 왔죠. 플럼번이라는 소설 속에서 이런 얘기죠. 플럼번 단수니까 뭐 in them 이딴 거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tells the story of a black girl. 여기에 she는 포셋이죠. 포셋 그쵸? 포셋이 이야기를 해준단 말 들려준답니다. 됐습니까? 어? 선생님 이거 told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면 지금 얘기하는 게 소설 내용이죠. 소설 속의 내용이라든지 영화 속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told가 오면 틀렸단 말이야.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 여기 told 오면 틀렸어요. 됐습니까? 소설 속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건 현재 시제로 소설을 읽을 때마다 같은 얘기를 읽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팩트 이런 건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다. 포셋이 들려준다고 하고 있죠. Story of a black girl. 관계사니까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어떤 흑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뭐 했던? 여겨졌던 뭐 여기는 white girl이 생략됐겠죠.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여자아이로 여겨졌던 아 쟤 백인인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흑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플럼번이라는 소설 속에서 들려준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But ultimately claims her racial identity and pride. 그러나 결국 종국에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ultimately 이런 말이 왔으니까 결국에는 뭐한다? 여기에 she가 생략됐고요. 여기에 she는 이번엔 포셋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소설 속 여자아이죠.
소설 속 여자. 그러니까 여기 헐도 마찬가지 포셋이 아니라 소설 속 등장인물을 가리키고 있고 동일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쉬하고 헐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45번, 44번 때 보면 지칭 찾기 문제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포셋이 흑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흑인 여자아이가 뭐한다? claim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누구의 인종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그 흑인 여자아이의 인종적인 정체성과 또 자부심을 요구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동일인이 아니라는 거 지칭찾기에서 타인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럼버는 안 읽어봤지만 등장인물 최소한 블랙걸 하나 나오는데 걔가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고 있다? 뭐 백인으로 생겨 백인 여자인갑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말 부분에서는 그녀의 인종적 정체성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뭐가 아님을 당당하게 밝히고 백인이 아님을 당당하게 밝히고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뭘 느낀다? 자부심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어떤 흑인 여자아이가 나는 흑인이라서 자랑스러워 흑인에게 자랑스러워 나는 흑인이 맞아 racial identity를 claims 그러니까 자, claim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asks for로 바꿔 쓸 수 있죠. ask for 뭐하다? 요구하다 주세요 하다 ultimately 결국에는 끝에는 종국에는 claims for asks for her racial identity and pride 소설 내용을 쭉 얘기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 한번 쓱 보면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썼네요. 맞죠? 됐습니까? 그래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심장병으로 사망했을 거예요. 우리 답을 찾았으니까 그 나오는 거 뭐 다이드 했다 heart disease 심장병 맞죠? 필라델피아 맞고 1961년이네요 1885 오래 살았네 84년 60 오래는 아닌가? 뭐 하여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도표 문제랑 크게 뭐 팩트 체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도표 문제는 조금 귀찮은 게 있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실용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실용문은 보통 보면 이제 한 번은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고요. 한 번은 또 일치하는 건 뭐 이릅니다. 그렇죠?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치하지 않는 거 해놓고 이제 선택지 쭉 보세요. 매년 열리는 청소 행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정 부족하면 요걸 보고 나서 얘기가 어디 있는지 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매년 열리는 청소 행사. 그럼 매년 열리는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 매년 열리는 이라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annu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nnual. annual의 뜻이 뭐냐면 every year입니다. every year. annual 위에 나오나? 네. 그럼 매년 열리는 청소, 매년 열리는 게 맞는지 청소하는 거 맞는지 이런 거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the 6th annual Greenville Community Cleanup 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Show your community you care. 그러니까 자 여기는 뭐 어휘들 살펴보면요 annual 아까 봤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매년 열리는 뭐 커뮤니티 클린업 클린업이 청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just around the corner가 뭐냐면 just around the corner를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모퉁이 바로 근처에 바로 저쪽 모퉁이에 이런 뜻이야 바로 저 모퉁이에 just around the corner 인데 내용상으로 곧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표현 할 때 곧 그 행사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 할 때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표현을 씁니다. just around the corner 곧 이런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뭘 쓴다?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근처에 와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매년 열리는 청소 행사에다가 저거 읽고 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annual이고 clean-up이고요 그 다음에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when의 Saturday October 17th 2020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행사가 처음 열린 건 몇 년도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 할 줄 아니? 뭐 정 자신이 없다. 20, 19, 18, 17, 16, 15, 14 좀 써놓고 6, 5, 4, 3, 2, 1, 0이니까 처음 행사한 건 언제다? 2015년에 첫 행사를 열었다 라는 것도 밑에 있다면 됐습니까? 뭘 통해서? 여섯 번째 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뭐 해버리면 틀려버린다? 뭐 해버리면 틀려요? 20 빼기 6 하면 틀리죠. 알겠습니까?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 행사가 처음 했는 게 2014년이다. 틀렸어요. 2014년은 안 벌어졌어. 빼기 5 해야지 답 나와.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니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2015년에 첫 행사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뭐 그런 거 혹시 나오나? 안 나오네. 나오면 재밌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10월 17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 뭐 밑에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청소를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인지. 그러면 이게 내용이 대충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뭐 여기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North Standard Recreation Center Participants will be transported by bus to clean up litter. 오케이. 그래서 아이씨 뭐야 자꾸. 그래서 뭐 어떤 동네죠. Recreation Center니까 뭐 사람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센터인가 봐요. Recreation Center니까 뭐 어쨌든 고유명사니까 뭐 대문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모일 거냐면 여기서 청소할 거래요. 무슨 센터에서. Participants 참가자들이죠. 참가자들. 그 다음에 transport 하면 운반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BPP로 되어 있으니까 운송되는 거죠. 운송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litter는 뭐 litter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면요. litter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뜻이고 얘도 조금 까다롭게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어디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르다. litter가 동사로 쓰이면 어지럽히다, 어지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사로서는 쓰레기 같은 걸 litter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litter.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clean up litter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will be transported 운송될 거다. 뭐를 통해서? 버스로 어디까지? To clean up litter 청소할 곳까지 이런 뜻이고 뭔가 참가자들 participant가 will be transported by bus 맞는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거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10세 미만은 뭐 under 10 year old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행하다 라는 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동행하다 accompany 뭐 accompany by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는 것 같네요. children under 10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그래서 be accompanied by 이거 많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be accompanied by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10세 이하의 children under 10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성인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얘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be accompanied by를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뭐 추측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맞는 얘기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조끼와 같은 장갑은 제공되지 않을 것인지 보겠습니다. 뭐 여기 틀렸네요. 됐습니까? 이거 틀리네요. 여기 나오는 safety vests and gloves will be provided. 됐습니까? 그래서 안전 조끼죠. 조끼.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조종사 있는 수동태 제공되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모든 참가자들은 티셔츠와 간식을 무료로 받을 것인지. All participants will get a free t-shirt and snack. 그렇죠. free가 공짜란 뜻이 있죠. 뭐 fre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는 공짜의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의 반대말일 때도 있고, busy의 반대말일 때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의 뜻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뭐가 없는. 그래서 sugar free 하면 뭐냐? sugar free, sugar dash free 이렇게 하면 무설탕이란 뜻이죠. sugar free. 뭐 hands free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건데 hands free, hands free, hands free 하면 뭘쓸 필요가 없는,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런 뜻이죠. hands free. 그렇습니까? 여기선 공짜란 뜻으로 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죠. 어퍼치먼트. 그래서 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어휘들 살펴보면요, 뭐 어휘는 뭐 여기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레지던트란 단어 가운데 거주자죠, 거주자.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을 레지던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be accompanied by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registration이 있네요. registration, registration 등록이죠. 등록, 그 다음에 various 다양한 locations 위치죠. 다양한 장소 various locations, 다양한 장소 various locations. 그 다음에 closed toe 하면은 발가락이 막혀 있는, 발가락이 드러나지 않는 closed toe. 발가락이 막혀 있는, 발가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다음에 sign up 나오네요. sign up, sign up의 뜻이 같은 말이 뭐냐면 sign up의 동의어가 register죠. 등록하다죠, 등록하다. register. 여기 registration 보이죠? 등록, 등록하다. sign up, 등록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린빌 커뮤니티 클린업 데이. 뭐, 그린빌이란 동네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동네 청소하는 날. 그래서 The 6th Annual Greenville Community Cleanup 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여섯 번째, 매년 하는 행사인 그린빌 동네 청소 날이 곧 펼쳐집니다. It's just around the corner. Show your community you care. 그래서 보여달랍니다. 그렇죠? 뭐를 보여달래요? 여러분들의 community you care.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동네 마음,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시죠. 그래서 뭐 2020년 10월 17일 세러데이 토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운반될 것이다. 버스 타고 참가자들이 to clean up litter까지, 청소할 곳까지 전송될 거다, 운반될 거다, 되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적인 거는 any 한번 살짝 볼까요? 자, any는 원래 not이 들어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되는데, 여기는 not도 없고, 그쵸? never도 없고, 뭐,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적 단어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any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어. 그래서 any resident 관계사죠. who wants to join.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인데 어떤 거주민이라도 뭐하는, 참가하고 싶어하는.
참가하는 하고 싶은 어떤 거주민이라도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라도 레지던트라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조인 나온 김에 뭐 같은 말 하면 조인의 같은 말은 participate죠. participate. participate의 사람형 명사가 participant죠. participate 참가하다, join 참가하다, participant 참가자. 그래서 who wants to join 참가하고 싶어하는 어떤 동네 사람이라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하러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children under 10, 10세 이하의 초등학교 뭐 4학년 이하는 3학년 이하는 뭐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어른과 동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 스케줄이랍니다. 그래서 9am 뭐 얘는 registration 등록할 거래죠. 누가 왔어? 저 왔어요? 저 왔어요? 그 다음에 뭐 30분 후부터 뭐 참가 이거 뭐 등록한 다음 30분 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뭐 한 2시간 정도 clean up at various locations 다양한 곳에서 청소를 한답니다.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safety vests and gloves will be provided. 그래서 뭐 안전 뭐 조끼하고 장갑 같은 건 제공될 거고요. don't forget to wear 잊지 마세요. 뭐 입어야 하는 거 착용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Toe closed shoes 발가락이 막혀 있는 신발 신어야 되는 거. 발 다칠 수 있으니까 발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은 제공 안 되죠. All parties may get a free T-shirt and snack. 공짜 티셔츠와 공짜 간식을 받게 될 것이다. To sign up for the event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register 하기 위해서는 email your name and phone number 이메일 보내달랍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 메일 주소로 보내달랍니다. 그러니까 실용문이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실용문. 이번에는 일치하는 거랍니다. 일치하는 거.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번엔 요령 피우지 않고 하나씩 보고 나서 할까요? 자, 요령 피우면서 합시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씩 진행되는 거. 행사 기간 동안 매일 맞는지 4시간씩 맞는지 그렇습니까?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올 거냐 하면은 어휴 좀 그렇네. 오케이. 찾기 힘드니까 스킵 됐습니까?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런 건 좀 찾기가 쉽죠. 학교 강당에서 개최되는지. Where 라고 써있는데 보면 될 것 같은데. School Library네. 그쵸?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죠. 됐습니까? 강당은 영어로 뭐죠? 강당. 강당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 뭐 auditorium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당을 뭐 강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뭐 홀도 있을 거고요. 홀이나 뭐 홀이라든지 또는 오디터리엄 같은 단어 이런 것들이 강당이란 뜻입니다. 오디터리엄, 홀 됐습니까? Auditorium. 오케이. 강당이란 단어 오디터리엄 한번 뭐 슬쩍 보고 기억나면 좋겠죠. 다음번에. 오케이. 그 다음에 책 표지 디자인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전원이 맞는지 상품권이 증정되어질 것인지. 책 표지 디자인 대회가 있는 책 표지 디자인 Winners will get a gift certificate. 아이고. That can be used at the book fair. 북 커버 디자인 컨테스트 있고요. 북 커버 디자인 컨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winners will get a 전원이라서 틀렸네요. 그쵸? 뭐냐 winners라 했잖아. winners 우승자들이 will get a gift certificate. gift certificate가 뭘 것 같아? gift certificate 상품권이죠. certificate의 뜻은 증명서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certificate 증명서. 근데 gift certificate 하면 상품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상품권이 어디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관계사로 설명하고 있네요. That can be used at the school, book fair. 어디에서? 뭐 책 박람회입니다. Fair. 아, fair라는 단어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fair는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fair하고 unfai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fair의 뜻은 공평한이죠. 공평한, 불공평한. 됐습니까? 그래서 fair가 공평한, 공정한. fair play 할 때 fair, 공평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불공평한이겠죠. 그 다음에 fair가 뭐 fair weather. fair weather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good weather의 뜻입니다. good weather. 좋은, 괜찮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fair weather. 됐습니까? fair, 좋은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book fair 하면은 뭐 어떤 시장이라든지 또는 박람회 같은 것도 fair라고 합니다. fair의 다양한 의미, 박람회, 전시회 또는 좋은, 공정한, 공평한. 여기서는 박람회란 뜻으로 쓰였죠. book fair, 책 박람회. 그 다음에 폐막식에서, 클로징 세레머니에서, 뭐 이런 거겠죠? 올해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날 기회가 제공되는지 볼까? Don't miss, 놓치지 말라네요. The opportunity to meet, 만날 기회, 로사파크를. 로사파크 했고 쉼표 동격이죠. 설명하려고 로사파크가 누군지. This year's best-selling author. 올해의 베스트셀러 오터는 같은 말이 뭐예요? 라이터죠. 작가. 그러고 나서 클로징 세레모니라고 나와있는데 클로징 세레모니 이게 폐막식이죠? 클로징 세레모니가 폐막식이고요. 그래서 폐막식에서 클로징 세레모니에서 Opportunity to meet Rosa Parks. This year, 올해 맞고, this year, best-selling author, 베스트셀러 작가 맞고,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록이 즉석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에. 됐습니까? Anyone who wants to volunteer at the book fair must sign up online in advance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찬가지 뭐 여기서 살펴볼 거는 뭐 in advance 알아둬야 되겠네요. in advance 미리 앞서서 in advance 미리 앞서서. 그래서 at the book fair에서 volunteer 하고 싶은 누구든지 여기 계속해서 어떤 라도입니다. 어떤 라도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book fair에서 volunteer 하고 싶어하는 누구라도 must sign up online. 온라인 등록해야만 한다. 온라인 register 해야만 한다. in advance 미리. 그래서 현장 등록 안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해야 되죠. 그럼 행사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씩 이 북페어가 스쿨 북페어가 일어난지 봅시다.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 for all book lovers. 모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Come and enjoy. 와서 즐기십시오. The Springfield High School Book Fair를. Date and time. Okay, 그래서 November 9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 9일부터 13일 2020년이고요. 그다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행사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인지는 뭐 할 줄 아니를 물어본 거냐면 이게 4시간이 어디 갔어? 이게 4시간이 맞는지 뭐 10, 11, 12 이게 뭐 15시니까 10, 11, 12, 13, 14, 15 6시간이네요. 됐습니까? 4시간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6시간씩 진행된다. 행사 기간은 요거죠,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매일은 맞고, 6시간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쿨 라이브러리였고요. 뭐, 그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뭐 스쿨 라이브러리였고 뭐 북, 여기서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 특별 행사 하는데 북 커버 디자인 컨테스트 책 표지 디자인하는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몇째 날이에요? 몇째 날? 행사 두 번째 날 하죠? 그쵸? 시간은 11시 Winners will 우승자들이 will get a gift certificate 그러니까 certificate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증명서 That can be used. 뭐 되어질 수, 조동사 나왔고, 아니,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그래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at the book fair. 이 행사에서 쓸 수 있는 선물 상품권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losing ceremony는 며칠 날 하겠다? 13일 날 하겠죠. 당연히. 오후, 뭐, 2시에 하고요. Don't miss the opportunity to meet.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난이도는 실용문 둘 다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제 문제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자, 어법성 판단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그러니까 어디에 밑줄 그었는가만 보고도 이게 어떤 문법을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겠다라고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Although it is obvious that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is its visual appearance, it is perhaps surprising how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첫 문장이 좀 길죠? 맞습니까? 뭐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살펴보면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to correctly identify fruit flavored drinks if the color is wrong. For instance, an orange drink that is colored green. Okay. Now,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One study of Bordeaux University겠죠, 뭐. 뭐, 프랑스 같네요. 뭐, 와인 얘기 나오니까 프랑스, 뭐, Bordeaux University student of wine and wine making revealed that they chose tasting notes appropriate for red wines such as prune and 뭐야, chocolate인가? chocolate when they gave white wine colored with a red dye. Okay, 그 다음에 experienced New Zealand wine experts were similarly tricked into thinking that white wine Chardonnay was in fact a red wine when it had been colored with a red dye. 자, 그래서 어휘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Okay, obvious는 이제 많이 만나봤죠. obvious 어떤 명백한 이란 뜻이죠. 명백한, 분명한. 어휘들 한번 쭉. 뭐 일단 가장 기초적인 동의어는 clear가 있죠. clear. 분명한, 확신한이니까 같은 말은 clear가 있고요. obvious, clear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들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은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apparent. 분명한, 확실한, apparent. 그 다음에, 반대말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반대말은 obscure, 불분명한, 불확실한. 그 외에도 obscure의 같은 말, obscure, 불분명한인데요. 같은 말은 vague 같은 게 있습니다. vague, 불분명한. 그러니까 분명한은 obvious, clear, apparent고요. 얘들 같은 말이고 분명한, 확실한. 그 다음에 obscure, vague는 불분명한, 불확실한, 모호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assessment. 여러분도 assessment 테스트라고 칠 때 assessment 만나봤는데요. assessment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에는 쓸만한 게 별로 안 보이네. 네, 그렇다면은 번역을 돌려서 이게 자산 뭐 이런 뜻입니다. 자산.
자산 또는 평가. 그니까, 가지고 있는 거. 그니까, 뭐, 심사. 그니까, 여기에 요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Our assessment of food의 뜻은 우리들의 식품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들의 식품에 대한 평가. Our assessment of food.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어피어런스 하면 시각적인 외형이겠죠. 시각적 외형. 비주얼 어피어런스. 비주얼 시각적인 어피어런스 외모. 그다음에 인풋 하면은 입력이죠. 집어넣는 거. 그렇습니까? 그럼 뭐 비주얼 인풋 하면 시각적인 입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 비주얼 인풋. 눈에 보이는 거. 겉모습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override 하면 우선하다. 우선하다 앞서간다. 뭐 재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재정이보다는 덮어쓰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뭐 override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많이 나오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근데 거기에다 override를 하나 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될 때도 있다 이런 거 할 때 더 어렵나 여러분한테 우선시하다라고 하면 돼. 우선시하다. 우선시하다. 그다음에 뭐 correctly 정확하게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correctly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correctly의 같은 말 중에는 프로폴리가 있습니다. 프로폴리 보이나요, 여러분들? 너무 안 보이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쓰 갑자기 이러니까 모르겠네. 프로폴리라든지 accurately. 일단 correctly의 같은 말 프로폴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프로폴리 그 다음에 appropriately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appropriately 제대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accurately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accurately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될 단어들이니까 아이 많다 이거 precisely. 오케이 그래서 correctly, properly, appropriately, accurately, precisely 비슷한 어휘로서 많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자 그리고 참 방학 동안 니들 제발 단어 좀 내가 뭐 빌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뭐 숙제를 내고 뭐 안 하면 따찌따찌라도 할까? 뭐 방학 때 단어를 뭐 어떤 돌파구를 전환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에 있어서는 숙제를 내고 땄지 할까. 그 다음에 뭐 아이덴티파이 뭐 많이 나왔습니다. 정체를 확인하다. 그 다음에 fruit flavored 무슨 무슨 flavored 하면 무슨 무슨 맛이 나는 이런 뜻입니다. 과일 맛이 나는 이런 뜻이죠. fruit flavored 과일 맛이 나는 과일 향기 나는 뭐 과일 뭐 맛이 나는. 네,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서죠. For instance 같은 말은 for example 있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for instance for example for example은 뭐 다 아시죠? 그다음에 striking 그래서 뭐 눈에 띄는 이런 뜻입니다. striking 눈에 띄는 확 드러나는 striking 됐습니까? 두드러지는 our study of Burgos University reveal 드러내다 반대말은 hide 드러내다 됐습니까?
드러내다 리빌. 리빌은 뭐 많이 나오는 단어고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드러내다 리빌. 그다음에 뭐 appropriate 어차피 나오네요. appropriate 적당한 적절한. 그러니까 적절하게 정확하게가 appropriately 아까 나왔죠. correctly와 같은 말 적절한. 그 다음에 뭐 prune 뭐 prune은 뭐 자두고요. 그 다음에 dye 하면 뭐 염색하다 염료 이런 뜻이죠. dye 염색하다 염료. red dye 빨간색 염색약이겠죠. 그 다음에 expert 전문가죠. 뭐 중학교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 다음에 tricked into doing 하면 tricked into doing 하면 뭐뭐 하도록 뭐 속는 이라 뜻입니다. tricked into doing 하면 뭐뭐 하도록 속는. tricked into doing 뭐뭐 하도록 속는. 여긴 thinking 왔으니까 생각하도록 속는. 오케이. 자, 이게는 이제 내용 파악보다는 어법성인데요. 근데 뭐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어법성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내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더라도 어법성을 판단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도 자 눈여겨봐야 될 것 문법적인 것들. Although it is obvious that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is its visual appearance. It is perhaps surprising, ing가 맞나? How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됐습니까? 것들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아, 그 다음에 이제 how도 우리가 뭐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됐습니까? How에 왜 비주 뭐 여기에 왜 비주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How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예. 그 다음에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to identify. 그 다음에 얘는 왜 붙어 있지? Correct가 아니고 왜 correct이지? Fruit flavored drinks if the color is wrong. For instance, an orange drink that is colored green. 다음에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the experience of wine taters. 이런 것도 보이네요. 뭐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뭐 여,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있으면 아 이거 is가 맞냐 are가 맞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주어가 어디 있고 걔가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맞냐 is이 맞냐 he, she, is이냐 이런 것도 하란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딱 밑줄 쪼고 꺼놨어. 왜 꺼놨겠어? difficult가 맞냐 difficult가 맞냐 difficultly가 맞냐 이거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밑줄 꺼놨겠습니까? 그쵸? 이 자리에 how가 오는 게 지금 이게 맞다면 왜 맞는지 how가 오는 게 맞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뒷부분이 간접 의문문인데 뭐 의문사 자리에 how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얘가 관계 부사어 자리인데 how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살펴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one study of resistance of one study of wine making 뭐 wine and wine making rebuild 뭐 that 맨날 하는데 they chose tasting notes appropriate for red wines such as prune and chocolate when
They gave white wine colored with or red dye.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야? 동사의 형태죠. 얘도 동사의 형태. gave가 오는 게 맞냐? give가 맞냐? giving이 맞냐? to give가 맞냐? 됐습니까? 아니면 뭐 기분이 맞냐 이런 것들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experienced New Zealand wine experts were similarly tricked into thinking that 자 that이 맞냐 라고 했는 거 8가지 that 중에서 맞는 거냐 that the wine white wine was in fact a red wine when it had been colored 어이구. 요런 시제 왜 썼느냐 라는 거 red dye 됐습니까? 이런 거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뭐한 놈입니까? 아니면 뭐 대신 왔습니까? 대시나 디스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얘는 it밖에 안 되겠죠. 대시나 디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비록 라라라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해석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석하고 나서 is obvious하면 분명하던데 얼도까지 붙였으니까.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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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 분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생략할수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파보면 생략할수 이게 뭐한 대시야? 일단 겁 만드는 대시잖아. 그쵸? 그럼 겁 만드는 대시 목적어일 때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건 주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겠죠. 위치도 안 되겠고요. 생략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겁 만드는 대시인데 진짜 주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한테 시비 걸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분명하지만 비록 분명하지만 뭐가 that part of our assessment food is 그래서 뭐의 일부분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평가의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인 어떤 일부분이 말이죠.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평가의 어떤 부분적인 부분이 is, 이다 어디에 달려있다 그것의 시각적인 겉모습에 달려있는 건 분명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평가의 한 일부분은 그것에 모인 게 분명하지만 여기에 it는 food의 소유격으로 왔죠. 음식의 비주얼 어피어런스 그 음식의 라는 뜻의 it입니다. The foods 대신 왔죠. 그 음식의 비주얼 어피어런스인 게 분명하긴 하지만 됐습니까? 어떤 음식을 보고 거기 음식의 평가 맛있겠다 맛없겠다 라는 평가가 어디에 달려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음식의 겉모습에 달려있는 게 분명하긴 하지만 이란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속담이 뭡니까? 어떤 뭐가 어떻게 해도 좋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음식에 대한 음식의 그래서 음식의 음식에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적인 부분은 어디에 달려있기 그거 음식의 어떤 시각적 외형에 달려있는 게 분명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perhaps surprising 했어. 됐습니까? 자 이번에 it은 뭘까? 또 뭘까? 보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아마도 놀랍다 하고 있죠. 아마도 놀라게 한다. 뭐가 놀라게 한다? 자 얘가 맞다 칩시다. 일단 맞다 치면 어떤 식으로 이게 비주얼 인풋이 지금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비주얼 어피어런스하고 똑같은 뜻이야. 시각적 외형이나 시각적 입력이나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는 게 외형이잖아. 똑같은 뜻이야. 비주얼 인풋하고 비주얼 어피어런스. 그래서 어떻게 외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겉모습이 뭐 할 수 있는지 앞설 수 있는지
앞설 수 있는지, 무엇을 앞설 수 있는지, 맛과 향기를. 됐습니까? 자, 법법성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용도 잘 파악해줘야 되겠네요. 내용도 잘 파악해줘야 되는 이유는 얘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도 맞기 때문인 거죠. 자, 뭔 얘기했냐? 비록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판단의 일부분이 그 음식의 외형에 어느 정도 달려있는 건 분명하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음식의 겉모습을 보고 저게 맛있겠다, 맛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긴 하지만, 아마도 놀랄 거야. 놀라운 사실일 거야. 뭐가, 어떻게 외형이 뭐와 뭐를 압도하는지를, 맛과 향기를 압도하는지를 알게 되면 놀랄 거야,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막 엄청 맛도 좋고 향기도 되게 좋은데 막 볼품 없어, 음식이.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싶어 한다, 안 먹고 싶어 한다? 안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랄걸?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첫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음식은 음식이 뭐 겉모습이 뭐가 그렇지 중요해. 맛 좋고 뭐 향기도 좋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뭐 어떤 식당 뭐 A라는 식당과 B라는 식당이 있는데 A라는 식당은 막 겉모습, 음식의 겉모습은 되게 예뻐. 근데 맛이 좀 딸려. B라는 식당은 뭐 겉모습은 별로 안 예쁜데 맛은 엄청나게 좋아. 근데 A라는 식당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놀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왜 맞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살펴보면서 지나가면, 일단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맞는 이유는 주어가 part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단수잖아, 단수.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이 is. 그 다음에 음식의 외형, 음식이 단수죠, 단수. 여기 음식이 단수니까 단수의 소유격은 it로 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자, 여기에 얘가 맞는 이유는, 지금 얘가 how가 맞는 이유는 얘가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니까 여기에 how it can override,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외형이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음식의 겉모습이 어떻게 맛과 향기를 압도할 수 있는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일 거야.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는 거야. 놀람을 당하는 거야. 놀라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ED형이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외형이 맛과 향기를 압도하는지라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일 거야. 자, 이게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도 할 수 있어. 주어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기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한 겁니다. 이거 관계부사 아니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뭐가 있다면 틀린 거가 되냐? 이런 게 있다면 틀린 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이라는 뜻의 간접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how가 관계대명사일 때, 아니 관계부사일 때는 더 way로 교체가 가능하죠. 근데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의문사고, 의문사가 간접 의문절이니까 간접 의문절은 that과 같은 명사절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뭐까지도 된다. 가주어, 진주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쌤. 이런 문장이 되잖아. 'It is not known how he came here.' 어떻다? 알려져 있지 않다. 뭐가 알려져 있지 않대? 그가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그가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는 아는 사람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은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잖아요. 근데 그가 여기에 얘는 지금 'It is not known how he came here.'는 뭐 더하기 뭐냐면 'It is not known 더하기 how did he come here 합쳐놓은 거란 말이야.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여기에 어떻게 왔니?
둘 합치니까 얘가 지금 가짜 주어였던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면 간접 의문문이란 자체가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뭐 원래대로 하면 가짜 가주어 진주어 난 쓰기 싫어. 아, 알았어, 그럼 가주어 진주어 쓰지 마. How we came here is not known. 그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아마도 놀라게 할 거야. 뭐가 놀라게 할 거야? 외형이 어떤 식으로 맛, 테이스트와 스멜을 오버라이드, 압도시키는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맞음을 지금 증명했어.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절이 명사절로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진짜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맞음을 증명하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실이 놀라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ing형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to correctly identify fruit flavored drinks if the color is wrong. For instance, an orange drink that is colored green. 자, 그래서 여기에 얘는 이 부분 가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가짜 목적어. 그럼 진짜 목적어가 어디 있냐면요. 아, 이거 좀 설명할 게 많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목적어야. 진목적어, 가목적어입니다. 자, 진목적어, 가목적어 어떨 때 쓰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나는 자전거 타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므로 자전거 타는 건 어려워. 뭐 이걸 영어로 하면 쏘줬어. 자, 선생님이 어떤 여러분들 어떤 문법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덧붙였냐면, 지금부터 설명할 건 먼저 선행해야 될 건 뭡니까? 문장의 형식이죠.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 중에서 so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게.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서 5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I가 found 한 거야. 그럼 뭘 found 했냐면 it, easy. 난 그게, 아 참 어렵네. 난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뭐, to ride a bike. I found it difficult to ride a bike. 그래서 나는 뭐 했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 그게 어떻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그거 뭐? 자전거 타는 거 말이야. 여기다가 똑같이 so it is difficult to ride a bike가 I found it difficult. 아, 시제까지 맞춰줘야 되겠네. 시제 맞춰주지. I found it difficult to ride a bike, so it was difficult to ride a bike. 라이드를 이상해서 맞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몇 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를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어려웠습니다. 뭐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것. 이게 가주어, 진주어였어. 그러니까 I found it difficult to ride a bike라는 이 문장 속에, 나는 자전거 타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는 문장 속에는 It was difficult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건 어려웠어요 라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어떤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 게 몇 형식이었습니까? 5형식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보고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했는데 얘를 보고는 지금 뭐라 그러겠대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하겠대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어떨 때 쓰느냐? 얘가 가짜 목적어라며. 그럼 진짜 목적어는 뭐야? 얘잖아.
그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됐단 얘기네. I found to ride a bike difficult. 나는 깨달았다. 자전거 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보면, 야, 얘 가짜라며. 진짜 일로 와봐. To ride a bike was difficult. 자전거 타는 거 어려웠다.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합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영어 문장의 핵심은 동사를 빨리 나오고 빨리 등장시켜. 모든 문장에. 왜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냐면 동사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주어가 길어져서 문장 파악이 어렵단 말이야.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목적어가 길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목적격 보호가 너무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쓰는 게 바로 뭐다?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얘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냐 하면 이것도 틀린 거죠. 가목적어도 짧고 아무 뜻 없는 입밖에 안 돼요. I found that very difficul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I found it very difficult. 됐습니까?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꺼놓은 이유는 얘가 혹시 이게 돼야 될 건 아닌가 이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it was difficult야, it was difficultly야. 아니잖아, difficultly. 그래서, 이 2번 선택지는 뭐냐? 이 자리가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고, 5형식을 하려면, find a, 어찌야, find a, 어떠니야. 형용사 와야 될 자리니까 이것도 지금 맞는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붙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하는 일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정체를 확인하다, 그러면 올바른 확인해, 올바르게 확인해. 올바르게 하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형용사인데 여기는 형용사 아니고 부사 형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어찌 확인한다? 올바른 확인해. 올바르게 확인해. 올바르게 확인해야죠. 부사 형태 와야 되고 여기는 형용사 와야 될 자리, 여기는 부사 와야 될 자리. 요렇게 요렇게 진목적어. 확인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올바르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사람들이 그게 엄청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 그거 뭐? To correctly identify. 정확하게 정체를 확인하는 것. 진목적어고요, 아, 진짜 목적어고, 가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find a, 어찌가 아니고, find a, 어떤, 5형식. 그 다음에 that is는 요렇게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좀 이따가 끊어읽기 할 때 여기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자, 그 다음에 드링크가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 음료수가 색깔을 칠해, 색깔이 칠해져. ing야, ed야 해서 여기에 컬러링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칠해 진이죠.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 다 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매우 어렵다는 사실. 뭐? 제대로 확인하는 거. 뭐를? 과일 향기가 나는 음식들, 아니 뭐야, 음료수들을, 과일 향기 나는 음료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네가 뭐다, 예, 배주스다, 딸기 주스다 라고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떤 족, 만약 뭐뭐라면 이란 말 붙였죠. 만약 뭐 한다면, 그 색깔이 틀렸다면. 만약 색깔이 딸기 주스라면 당연히 어떤 색깔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선입견 갖고 있어요. 빨간 색깔, 그렇죠? 근데 딸기 주스인데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이야, 노란색이야. 이러면 어? 이게 무슨 주스지? 라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예를 들어서 an orange drink, 오렌지 주스야. 그럼 무슨 색깔일 거라고 생각해?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there is color green. 무슨 색깔인?
초록 색깔이 초록 색깔인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으면 이게 오렌지 주스가 맞나? 혹시 딴 거 아니야? 키위 주스 아니야?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주얼 인풋이나 비주얼 어피어런스가 지금 여기서 뭐야? 색깔로 얘기하고 있죠. 색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법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그러니까 아마도 훨씬 더 놀라운 것은 하고 있죠. 됐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다? 경험이다. 누구의 경험? 와인 맛보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뭐 노란색 키위 주스는 이게 키위 주스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와인 맛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맞는가 틀린가 라는 것은 여기에 요 문장에 해당되는 문법이 뭐냐면 이게 도치예요. 도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치라는 거는 자 is를 기준으로 is 앞에 뭐가 있는 게 당연해? 주어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 주어가 아니고 딴 게 있다라는 문법이 도치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단 얘기다?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죠. 얘가 주어야. 원래 문장은 뭐였냐? 이 문장의 원래 문장은 도치는 뭔가 억지로 순서를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걸 도치라는 문법인데 원래 문장은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is perhaps even more striking 이라는 문장이었어. 이게 원래 문장이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is perhaps even more striking.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와인 맛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이 테이스터즈가 이거 데인데 이러면서 여기에 R 있으면 안 되겠단 말이죠. 와인 맛보는 사람들이 아마도 훨씬 더 놀라운 거야. 와인 맛보는 사람들이 경험이 훨씬 더 놀랍다는 얘기인 거야. 주어는 예죠. 예. 그럼 단수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주어가 길어봤자 it이죠. it 뒤에 is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3번은 is가 맞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이 와인 맛보는 사람들의 경험이 아마도 훨씬 더 충격적일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뭐에 더 압도당, 와인 맛보는 사람들이 뭐에 더 오버라이드 당한다? 비주얼 어피어런스, 비주얼 인풋에 더 쉽게 좌우된다는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까? 와인 맛보는 사람들이 겉보기를 보고는 얘가 뭔가 제대로 된 맛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 못하는 일이 많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이 도치문에서 주어가 단수, 얘가 이렇게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아이고야, 이렇게 주어인데 얘가 단수니까 이제 오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와인에 대한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One study of, 뭐, 그다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Of wine and winemaking이 리빌드 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하게 one study가 리빌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at they chose tasting notes appropriate for red wines such as prune and chocolate when they gave white wine colored with a red dye. 그래 있네요. 됐습니까? 자, 뭐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나왔어. 별로 안 중요해. 됐습니까? 어떤 대학교가 있는 모양이죠. 대학교 학생들이야. 됐습니까? 뭐 학생들인데 뭐 하는 학생들이야. 여기 전공을 얘기하고 싶으면 뭐의 학생들? 와인과 그리고 와인 만드는 것을 전공한 학생들. 이 대학교에 있는 와인과 그리고 와인 제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을 대상으로 한 가지 연구가 뭐 했다? 리빌드 했다. 드러내줬다. 뭔가 숨겨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줬다. 리빌드 해줬다. That they chose. 그들이 뭐 했다? 골랐대요. 됐습니까? 그들이 선택했다. chose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tasting notes. 뭐 tasting notes는 뭐냐, 뭐 맛보는 건데 뭐 저거 맛보는 걸 뭐 적어놓은 거겠죠. 맛보고 적었어, 맛보고 적었어.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 와인 연구하는 애들 맛보고 노트 했대. 뭐 시음표에 시음표 맛보고, 그러니까 어떤 와인을 딱 먹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거. 그랬습니까? 아 이거는 신맛이 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무슨 와인인 거 저거에 대해서 쓰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시음표 시음해놓고 적어놓는 거 테이스팅하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에 appropriate에 왜 이렇게 했냐, appropriate 적합한인데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일어난 일이 여기에 일어난 거야. 여기에 뭐가 생각됐다? that were가 생각된 거야. that were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were가 왜 있냐, tasting notes가 복수고 시제가 과거잖아. 그래서 시음표는 시음표인데 어떤 시음표? 적포도주에 적합한 시음표. 적포도주에 빨간색 포도주에 어울리는 뭐를? 시음표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 포도주예요, 적포도주예요 라고 써있는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적었다. 됐습니까? Such as prune and chocolate. 뭐와 같은, 뭐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됐습니까?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적포도주추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했다. 우리가 뭐 와인 테이스트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해석을 너무 딥하게 막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얘들이 오해하고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When they gave, 그들이 뭐 했을 때, 주었을 때, 뭘 줬을 때, white wine colored with a red wine. 그래서 뭐, 그들이, 자, 얘가 4번이 지금 틀렸어.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when they gave가 아니고, when they were given이 돼야 되니까. 또 왜 when they gave가 아니고 when they were given이 돼야 되냐. 자 이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문법적인 거는 문법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내용도 판단되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내용까지 필요한 문법도 있고 그냥 단어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내용 파악도 되어야지만 정확한 어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말하고 나서 무슨 얘기가 이어져야 되냐면 뭔가 얘들이 속았다라는 거야. 속았다. 얘들이 속았어. 그러니까 포도주는 크게 백포도주랑 적포도주가 있는데 얘들한테 사실은 뭘 줬는데? 백포도주를 줬어. 백포도주를 줬는데 얘들이 아 내가 맛본 건 뭐다? 적포도주다 라고 뭐 했다? 초즈했다. 게다가 얘들 대학생이고 뭘 전공한 거야? 와인을 전공한 애들인데, 와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운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어 내가 맛본 건 적포도주입니다 라는 걸 선택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왜 얘가 되냐, 그러니까 이 대학교의 학생들이 뭐 드러났어. 그들이 뭐 했다? 골랐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는, 그러니까 appropriate의 뜻은 적합한인데 뭐뭐뭐라고 뭐뭐 이거는 내가 먹은 건 뭡니다? 레드 와인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시음표를 선택해. 아 내가 뭐 적포도, 이거 내가 방금 먹은 거 적포도주야, 이거 적포도주야 라는 골랐대. 뭐와, 그러니까 얘기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적포도주인데 뭐 자두나 뭐 초콜릿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골랐대. 그들이 주었을 때가 아니고, 야 얘들이 시음하는데 줬겠냐? 받았겠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을 때, 받았을 때라는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 백포도주를 받았어. 근데 백포도주는 백포도주인데 어떤 백포도주? 빨간색 염료로 뭐 되어져 있는? 염색되어진. 그러니까 원래는 백포도주인데 거기에 빨간색 염료를 넣고 애들한테 줬어. 얘들이 그러면 준 거야? 받은 거야? 학생. 여기에 데이가 스튜던트 대신 왔거든요. 받았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왜 틀렸는지 증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받았을 때, 됐습니까? 빨간색 염료로 칠된 백포도주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하는 빨간색이라고 하는 빨간 내가 적포도주 맞았어요 라는 쉬운풀을 골랐다라는 사실을 한 연구에서 드러내줬다 증명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비주얼한 거죠. 비주얼, 비주얼. 그러니까 분명히 맛하고 테이스나 스멜은 화이트 와인이었을 텐데 다만 색깔만 빨간색인데 내가 먹은 건 백포주가 적포도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다음 부분, experienced New Zealand wine experts were similarly tricked. 자, 그러니까 여기도 또 와인 엑스퍼츠야, 됐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experienced의 경험 많은이야. 경험 많은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속았죠. 또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생각하도록. 자, 그럼 대시 맞냐 아닌가 보겠습니다. 생각하도록. 그러면 think 뒤에 that은 거의 뭐할 가능성, 뭐 하는 녀석이라서 겁 만드는 that이라서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That, the white wine, Cardon, 이거 찰도니? 뭐, 백포도주, 뭐, 메이커겠죠. Was in fact a red wine. 그래서 뭐? 원래는 빨간색 적포도주였던 white wine이 when it had been colored with a red dye. 그것이 뭐 되어졌을 때? 빨간색 염료로 염색되어졌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적포도주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속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됐습니까? 보여서 마찬가지로 백포도주를 붉은색 색소로 물들였을 때 속아서 적포도주라고 생각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인풋, 비주얼 어피어런스에 속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맞는 이유는 여기에 완벽한 문장이 맞습니다. 완벽한 문장. 왜 완벽한 문장이냐? 이 샬돈이라고 하는 백포도주가 사실은 뭐였었다? 적포도주였다? 그것이 뭐 되어졌을 때? 빨간색 염료로 뭐 되어졌을 때? 색깔이 칠해졌을 때? 원래는 백포도주인데 적포도주라고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속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겁 만드는 대시라서 틀릴 이유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9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풀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 거기 있는 것들, 뭐, 단어를 부담을 좀 줘야 되겠는데, 니들? 어떡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